네,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이나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책 같은 각종 부동산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싹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요, 이 부동산 민심 잡기 위해서 각종 개발 공약들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GTX 공약이에요. 네. 이거 GTX 공약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GTX가 지금 A 노선부터 뭐 D 노선까지 쭉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가시화된 거는 지난주 3월 30일 날 GTX A 남부 노선, 그러니까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게 이제 개통이 돼서 되게 반응이 그 전에 시장 반응이 조금 고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뜨거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전 노선, 그러니까 GTX가 열리는 ABCD 이전 구간에서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한건 아니고요. 네. A 노선, 특히 이제 남부 구간인 수서에서 동탄 지역이 굉장히 뜨겁게 이제 시장 반응을 저 보였고. 화면에서 이제 분홍색 라인 저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분홍색 네, 남부 라인.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기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은 동탄하고 화성 동탄, 그다음 파주, 그다음에 평택. 요렇게가 이제 경쟁률이 높아서 평균 경쟁률, 최고 경쟁률, 제일 높았던 데는 377대 1. 동탄의 경우, 레이크 파크라는 거기가 그렇게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그 파주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한 372대 1이 정도 보여주고,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반기에는 이제 또 북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파주, 운정, 이게 이제 서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노선들에서 이제 또 반응이 좀 뜨겁게 나오지 않을까,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라인이 강남을 지나가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건지, 참 수요가 많아서 좋은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죠? 네, 동탄에서 수서까지 이제 보통 지금 다니는 열차 3배, 그 20분 만에 이제 출발을 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제 SRT보다 싸죠. 이제 그렇군요. 4,450원인데, 여기 KPS 적용하면 3,000원대. 주말 할인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SRT는 예약을 해서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냥 지하철처럼 그냥 지하철 때 하고, 패스 타고. 환승도 되고, 그리고 되게 쾌적하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그런데, 근데 동탄에 가보니까 또 이제 역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굉장히 고가를 찍었다는 롯데캐슬 이런 데는 되게 이제 역하고 딱 밀접되어 있지만, 거기 역에서 좀 떨어진 데는 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한 30분, 40분 이렇게 동탄, KTX 역, GTX 역까지 와야 되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변동이 그 최근접한 역보다는 많이 이제 상승하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부동산 침체 그 심리가 지금 얼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GTX 아무리 그 호재가 있다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만 좀 핫하고 뒤는 아직까지는 좀 냉랭한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과거처럼 뭐 부동산 시장이 붐업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뭐 지역별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GTX A 노선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부동산 약간 그것도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좀뭐 이게 기사를 잘못 보면은 막 20억 이상의 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야, 동탄 난리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케이스만 그렇게 나온 게좀 있다. 지금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22억, 41평이 22억에 거래됐지만 아직 매물이 뭐 이제 어제 제가 네이버 조회해봤더니 21억에서 23억까지 호가는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실제 그 가격에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진 않고 또 집주인들은 받고 가격을 싶어. 낮춰서 내놓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죠. 호가창은 되게 많지만 실제 거래 체결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GTX를 아무리 빨라도 거기는 경기도가 멀잖아요. 그 가격이면 서울에 살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뭐 사시는 분들의 이제 자유니까 뭐 간섭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건 그래도 이제 GTX 개통이라는 게 동탄에서는 호재를 가공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서울 내 아파트에서 서울 구간에 있는 GTX의 어떤 서울 지역의 그 부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수서 동탄에서 수서까지 오니까 수서가 막 뜨거워질 것 같다라고 예상들을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지금은 거래가 되게 뜨문뜨문 되기 때문에
거래 한번 된게 이제 막 시장 가격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보이시는 거죠. 이제 순수 한하루 아파트 같은 경우가 97제곱미터가 네. 이제 지난달에 16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네. 이게 23년 6월에 17억에 거래가 됐어요. 17억 3천에 오히려 이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네요, 떨어져가지고 거래가 돼서 이미 이제 수서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이제 수서 그 GTX 노선에 대한 호재가 반영이 됐고 다 반영됐다. 가격이 좀 높고 그거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수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그때 없고 오히려 이제 수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들이 좀 높다고 수서 보셨죠? 쪽에는 재건축 대상들이 좀 있나요? 좀 있죠. 오, 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결정이 되고 있지 않아 그렇죠. 가지고 예. 근데 이제 대상 지역들이 수서에 좀 몇 군데 있어요. 정리해 보면 GTX 호재는 이제 끝 지나갔고. 이제 네. 재건축 호재 그걸 바라보는 이제 기대 수요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네, 수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네. GTX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게 철도 지하 공약 이게 굉장히 네. 그 첨예한 그 이슈란 말이에요. 네, 네. 이게 늘 이게 이번에 나온 얘기만 아니에요. 이게 늘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좀?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고속도로 지하와 네. 철도 지하와 그렇죠, 모든 그렇죠. 거의 네. 교통수단들을 다 지상을 되게 녹지화하고 지하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되게 좋죠. 그렇죠. 이제 운전하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되게 녹지 공간이 없는데 거기 공원화해가지고 녹지가 된다라는 건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드는 어마어마한 문제죠. 규모가 될 걸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앙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지상철도로 인해서 이제 원도심이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하 철도 있는 지역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지상철도 있는 지역은 되게 시끄럽고 소음에다 먼지에다 그렇겠네요. 예, 이래서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그런 살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되게 이제 축하할 일이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만 예. 굉장히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제일 눈에 네. 띄는 게 방금 우리 표에 지금 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네. 표를 띄면 저 순서로 지금 지하 구간에 좀 포커스가 관심이 네.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경부선, 경의선, 경의중앙선. 경의중앙선은 이제 철도겠고 경부선 저거는 이제 도로인가요? 저 경부선은? 경부선은 그렇죠. 예. 그렇죠. 고속도로. 아 저것도 철도 저것도 철도 구간이 있네요. 네. 철도 구간 있고 뭐 고속도로 두 개 다 이렇게 지하한다.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저 중에서 이제 경부선 지하는 이미 좀 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때 말하는 경부선은 도로 경부선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약간 곡선된 것들을 직선화해서 길이를 좀 단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하화해서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동탄 JCT에서 네, 네. 기흥 동탄 IC 네. 여기 구간을 이제 이미 개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동탄에 그래도 되게 호재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동탄 예. 저 이슈도 있네요. SRT 있지, GTX 있지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30일 날 동탄에서 이제 왔는데요. 네. 차로 근데 굉장히 좀 빨리 오더라고요. 고속도로 그렇게 돼서 이런 호재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시작은 됐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 그 동탄 터널 같은 경우 1.2km 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상부공원은 되게 공원화하는 뭐 공원화하고 예 그런 계획들입니다. 아, 그럼 주로 지하화하게 되면 네, 그 네. 상부 공간은 주거용이 아니라 주로 그럼 녹지로 활용하게 녹지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SH공사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이 상부 공간에다가 주택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뭐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기초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경제성이 좀 안 나온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예. 뭐 그 이렇게 지하화하고 그 수도권에 되게 녹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탄도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녹지 네. 공간이 되게 저도 지나가 봤는데 네. 거의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맞아요. 예. 굉장히 이제 빽빽하게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렇게 된 공간들을 이제 녹지화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삶의 쾌적도가 좀 높아지고 그런 장점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부동산 살리기에 지금 정책이 뭐 총동원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데 네. 이번에 지금 최근에 가장 그 주목받고 있는 정책들 어떤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그러죠. 이걸 예. 이제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듯이 너무 이제 인건비, 그다음 자재 상승, 그다음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급을 하기에 건설사들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그다음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되게 높이 그 책정을 다툼도 하고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 분담금 갈등으로 공사 계약 체결했다가 이게 이제 안 하는 걸로 그죠.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으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집값의 과도한 상승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에는 이제 내가 살 만한 새 집을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쨌든 이제 건설사들이 공급을 할수 있는 조건들, 정비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완화 조건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던가, 예. 그래서 이제 분담금 문제를 좀 해결해서 주민들이 이제 되게 좀 쾌적한 내 집을 좀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역세권 반경 350m 이내에서는 준주거 종상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300에서 500% 그러니까 높이 짓는 거죠. 그래야 이제 수익성이 나와서 그렇죠. 공사를 하려는 이제 건설사들이 수월하게 지을 수 좀, 있다. 예, 건설사들이 와서 수익이 좀 남아야 그렇죠. 공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원주민들은 분담금이 좀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사업이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종상향 조건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여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너가 지으려면 요 부분은 이제 도로로 좀 내주던가 아니면 공원도 공원을 좀 만들고, 네, 이런 하거나 이런 거, 것들 아니면 이제 그 지자체 공공시설을 좀 하거나 기부채납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공공기여율이 15%에서 10% 낮춰주겠다. 5% 정도? 이게 이제 5%지만 이제 금액으로 하면 좀 상당하죠.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해줄 테니까 지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강북도 개발을 하려고, 강북 개발, 강남과 강북의 이제 지역균형차들이 크니까, 강북 개발하기 위해서 강북 개발 계획을 하고, 여기는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비역세권이어도 360%. 1.2배 정도 용적률을 높여줄게. 높여주고 강북은 이제 강남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기 많이 때문에 떨어지죠. 더안 들어오니까 강북에 대해서는 이제 용적률을 상향해줄게. 이런 제안들을 좀 하고 있고요. 노후도도 좀 완화해줄게.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예를 들면 40년 이상이었다는 걸 30년으로 줄여준다든가 뭐 그거 한다 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원래 이제 노후도가 67%였는데 60%. 재개발할 때 이제 전 지역의 노후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낙후된 집들이 몇 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아, 준공 지표로 해서 연수만이 아니고 노후도 자체를 또 체크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 그렇게 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지가 이제 노원역, 중계역, 뭐 광운대역 이런 강북 전체 종로, 중구 뭐 요런 역 요런 데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이제 강북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많이 발표를 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발표하고 나서 건설사들이 바로 개발에 착수? 이런 반응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문이다. 네,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줘도 사업성이 그닥 이렇게 향상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수익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제 건설을 시작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담스럽고 무리수가 있다. 이런 반응들이 좀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제도상으로도 지원이 되는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뭐 CR 리츠 부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도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CR리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원래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이 만약에 이제 부도가 나서 예,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을 때 옛날에 이제 나왔었던 CR리츠 같은 경우 도입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 부동산들을 어떻게든 매각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걸 이제 받아줄 수 있는 큰 돈들이 없을 경우에 리츠의 형태로 리츠라는 거는 펀드의 형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다수의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리츠를 큰 규모에서는 이제 부동산 총 펀드로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츠는 상장을 하죠. 상장을 할수 있고 이제 펀드는 주로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리츠가 운영이 돼서 상장돼서 그걸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씨알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시켜가지고 그 리츠를 네. 구성을 해서 네.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네. 뭐 쪼개가지고 적은 규모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고 기업들은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부도 위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리츠를 통해서 좀 구제하고 이런 방안이 이제 CR 리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 구하는 거는 PF 이걸 또 뭐 리컨스트럭션 재구성하는 네. 것도 그것도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CR 리츠는 이제 PF로 망가진 건설사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보유 부동산들이 이제 매각으로 나왔을 때 이걸 좀 좀 더 수월하게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 김선주 교수님과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지금 공약들 그다음에 현황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